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삼화전기. 매 숫가 비중은요? 48,700원에 15%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얘네는, 네. 저번에 방송 보고 샀어요. 네, TV 방송 보고? 네네. 삼화전기는 뭐 나쁜 건 아니고 콘덴서 쪽인데 MLCC 이렇게 네. 같이 움직여요.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이렇게. 근데 삼성전기가 네. 빠지면 얘도 같이 빠져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네. MLCC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삼성전기 한번 볼게요. 이 금당 나왔죠. 이렇게 보면. 얘네. 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네요. 예, 얘하고 삼화전기하고 삼화콘덴서랑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얘도 같이 네. 최근에 많이 밀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보아요. 큰 업종을 보고 이 종목을 보는 게 되게 좋은데요. 이 종목은 이제 패턴이라 그래요. 이제 네. 작년에 되게 많이 올랐죠. 올 초부터 뭐 3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네. 눌림목이 들어왔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종목은 상승과 하락과 횡보가 있어요. 이거 보면 삼각형을 딱 그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주가라는 네. 거는 이제 강하게 들어오죠. 이게 상승이라 그래요. 상승 또 뭐 있어요? 하락 들어왔죠. 알아. 그다음 네. 또 뭐 있어? 횡보하죠. 횡보. 예. 예,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왜 이제 상승하라고 횡보가 왜 일어나냐라고 하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가 이제 기대감으로 강하게 움직이면요, 이제 뭐라고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와요. 사람들이 수익 낸 사람 물량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네. 이제 조종이 들어와요. 조종이라는 거는 두 가지 조종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을 누르는 거. 가격은 어디까지 누르냐? 고점 대비 조종을 주면 가격을 누르면 50% 빠져요. 네, 40에서 60% 이상 빠진대. 네, 예, 맞죠. 예. 40에서 60% 정도 빠지거든요. 그럼 여기가 예. 이제 가격 조정은 끝났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갈 때, 마트에서 물건을 안 팔면, 만 원짜리가 물건을 안 팔면 어떻게 팔리냐면 여기 그 다음 주에 가면 9,900원으로 바꿔놔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네네. 사요. 9,900원을 내놓는데도 안 팔린다. 그러면 1 플러스 1이에요. 1. 그죠? 예. 그럼 50%잖아요. 네. 근데 1 플러스 2 봤어요? 거의 없죠. 없어요. 예,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라 그래요. 주가도 사람이 심리에 가해서 50%에 대한 마진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네. 50% 빠지면, 야, 이거 50% 싸다라고 느껴요. 그게 50%예요. 반값이거든요. 그럼 네. 반대로 생각하면, 위에서 산 사람들이 50% 빠지면, 야, 이제 반이라도 건져야겠다 하고 매도가 나와요. 이해됐죠?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 심리학에서 보면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그 숫자들이 많이 있어요. 희한하게 움직임이 이 가격 베이스에 대한 그 이 심리가 라운드 쪽으로 많이 묶이고 반에 대한 것들을 되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와, 우리 이제 반이라도 건져보자. 이런 생각하죠? 네네. 반 떨어지면, 야, 이거 싸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안 사고 있으면 50% 떨어지면 싸다. 그래서 여기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게서 조종이 끝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요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다 후이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거 자연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베이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의 두려움, 피크 아웃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갈 거냐, 올라가지 않을 거냐. 그럼 실적 보거든요. 근데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이 종목. 시간 주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까지 팔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디까지 움직이냐 이렇게 문제. 중간이 네. 되게 중요해요. 하프라 그래요.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거의 종목이 그래요. 이제 패턴이라 그러죠. 네. 주식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가 해요? 사람들이 하잖아. 사람들이 하죠. 사람들의 행동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네, 맞죠. 그게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 군중심리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군중 심리에서 움직여요. 그다음에 똑같이 패턴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이렇게 바닥을 잡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30% 올라가요. 여기 딱 찍고 여기 이제 중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모아요. 시간을 주면 그 두고 빠져요. 리바운드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거는 5만 5천 원 넘어가면 6만 원까지 갔다가 밀려요. 그래서 여기 몇 프로 올라갔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시간을 주면 다시 이제 네. 30% 반등 들어와요. 그게 30%에서 25%에서 30%거든요. 그러면 네. 50% 빠지고 25% 반등 들어오는 게 반등의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5만 5천 원까지 보면 돼요. 네. 좀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이제 주가를 살 때 그럼 네. 언제 사는 게 좋아요? 고점에서 50% 빠지는. 50% 빠질 때. 50% 빠질 때. 그다음에 50% 빠져서 네. 옆으로 횡보했을 때. 몇 개월 네. 행보했냐? 지금 8월 달부터 이제 옆으로 계속 행보했잖아요. 네. 근데 또 중요한 건 또 뭐냐면 38,000원 안 빠져.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또 여기서 네. 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여기서 빠지니까 네, 또 올라가죠. 올라가요. 또 여기서 네. 빠졌죠. 그럼 또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타점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쉬워요, 주식은.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아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오냐? 아까 얘기했지만 25%에서 30%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55,000원. 네, 그 자리까지 올라와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네. 좀 편하실 거예요? 아, 너무 감사드려요.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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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